자두는 품종마다 개화결실 그리고 가지 자람 습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작은 꽃망울이 맺히고 이렇게 핀 것은 대실이란 품종이고 이건 보무사란 품종입니다. 보무사는 화속상 즉 꽃무지로 모실모실 핍니다. 대석이든 보무사이든 자두 품종은 매실나무처럼 한 가지 결과지 군에 생선가지처럼 생긴 작은 결과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자두꽃도 매실 다음으로 빨리 핍니다. 보무사처럼 화속산 과지에 피는 꽃망울은 마치 보글보글 갓 올라오는 포도송이 같습니다. 꽃이 필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온도는 물론이고 물 그리고 햇빛 성냥개비만한 작은 결과지에 한 무더기씩 핍니다. 화무 11홍 예쁜 자두꽃도 열흘이 되니 퇴색이 됩니다. 꽃이 지니 결과지 끝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매실이나 복숭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새싹이 나지 않는 결과지가 있다면 그 결과지는 앞으로 영양이 공급될 리 없으므로 고사하게 됩니다. 다행히 결과지마다 모두 싹이 나왔습니다. 이제 꽃이 진 곳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결실이 되지 못한 꽃집은 떨어져 갑니다. 열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이 굵은 품종이어서 그런지 착화된 열매도 굵습니다. 착화된 모습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소복소복 열렸습니다. 좁은 자리 여러 열매 경쟁에서 진 것은 열매 자루가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집니다. 살아남은 열매는 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벌써부터 보이던 잎에 난 구멍은 벌레가 먹은 것이 아니고 세균에 의한 구멍병입니다. 세균성 병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잘 옵니다. 세균병에 의한 치료제는 마신, 즉 항생제입니다.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 작은 가지에 모두 몇 개나 열려 있는지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모여 달려 있습니다. 7월 초에 수확하는 옆에 있는 대석 조생은 벌써 먹음직스러워지는데 보름이나 숙기가 더 많이 남은 이 포무사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매는 그만 보고 5월 중하순부터 올라온 신초 즉 새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도 할 겸 위로 솟은 도장지는 두세 마디 남기고 잘라냅니다. 주지를 연장하는 연장지는 4-50cm 남기고 자르는데 이렇게 잘랐어도 가지 끝부분의 자람 성질이 강해 옆가지가 잘 안나고 끝부분 가지만 한두 개 도달합니다. 이게 자두나무 가지의 자람 특성입니다. 반면에 복숭아나무 가지는 끝을 자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옆의 가지가 잘 터져 나옵니다. 대신 가지 여러 곳에 생선가시처럼 작은 가지들이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성냥개비만한 가지들을 결과지 즉 열매가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모양의 결과지를 단 길다란 가지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이면 예쁜 꽃무지도 많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해도 이러한 꽃피고 열매 맺히는
결과지를 만들려면 필요한 길이만큼 자르고, 너무 위로 세워진 가지는 알맞은 각도로 유인해야 다가올 7, 8월에 꽃눈이 형성됩니다. 물론 햇빛도 잘 받아야 합니다. 자두를 재배하든 또 전정을 하든 개화 결실 과정과 가지 자람 특성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실이나 자두의 개화 결실 과정은 우리 눈에 익숙하나 신초가 나와서 자라서 이와 같이 결과지 군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른 과수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